아침입니다. 저는 진짜 한국에 있는 생활을 너무 그리워가지고 오늘 한국어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아직 잘 부족지만 잘 부탁드려요. 저는 오늘 한국어 학원을 갈 예정입니다. 저는 홍콩에 돌아왔을 때 한국어로 더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학교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.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시간이 다시 생겼으니까 학원 가서 더 배우고 토픽 시험 보려고요. 그래서 오늘 학원 가서 홍콩에 있는 한국 마트를 갈 거예요. 그리고 가기 전에 집에서 런치 점심 먹으려고요. 제가 만드는 토스트, 계란이랑 소시지 그리고 두유. 이거 의약점에서 사는 거 진짜 맛있더라고. 저는 이따가 점심 먹고 출발할 거예요. 그럼 우리 이따가 밖에서 봅시다. 안녕? 이제 이거 사고 친구보러 갈 거예요. 제 친구가 이 근처 알바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거리 다 왔어요. 이거 여러분,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. 밖에서 진짜 너무 덥고 사람도 많더라고. 진짜 힘들거든요. 저 오늘 한국어 학원 갔잖아요. 그 선생님 진짜 너무 친절하게 웃기다. 저는 원래 인터뷰하러 가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이야기처럼 대화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 홍콩에서 한국어 공부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아까 한국 마트에서 산 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거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한 음료수. 처음에 이거 우부 초밥이에요. 파사 때문에 한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아졌어요. 그래서 나도 하나 사고 먹어볼게요. 그리고 동치미예요. 물 당근. 이거 김치 먹을 때 꼭 먹어야 돼. 다음에 떡볶이요. 저는 이거 요리하려고 사는 거예요. 집에서 어묵이랑 같이 떡볶이 볶으려고. 다음에 오징어 과자. 이거 남자친구한테 사는 거야. 얘 이런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샀어요. 그 다음에 고추장이에요. 이거는 제가 무슨 한국 요리 했을 때 다 넣을 수 있는 거. 제가 이 냄새가 진짜 좋아요. 예, 이거 맥주 하나 사와요. 왜냐면 이거 제가 원래 한강에 픽닉하러 갔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이거 맹고 맥주예요. 그 다음에 감자
과자예요. 예감이라고 해요. 이거 치즈 맛이에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이거 원래 한국에서 다이소에서 많이 파는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대.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순대 많이 먹었잖아요. 홍콩에 다시 돌아올 때 순대 파는 데도 없고 식당에서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거 봤어. 너무 좋아요. 다음에 떡볶이랑 같이 볶음해서 먹을 거야. 이거 마지막이에요. 이거 그냥 쯔쯔예요. 여기 있는 거 한 200도라예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렇게 한국어로 영상 찍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부족지만 재밌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상들 좋아하면 제가 더 많아 찍을 거예요.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. 안녕.